you're wearing your short hair and your dungarees and your lac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펀 홈에서 19세 앨리슨 백델 역할을 맡은 유주혜라고 합니다. 펀 홈이 이제 한국에서 초연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보고 오신 많은 동료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많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너무 축하해주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그래픽 노블도 사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깊고 여운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가족 구성원 중에 좀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 의존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가족들이 좀 단단하게 좀 저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좀 고맙고 감사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작품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더욱더 큰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펀홈의 존 백델 역을 맡은 이윤재입니다. 초연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Your swagger and your bearing and just right clothes you're wearing your short hair and your dungarees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많이 보러 와 주세요. I thought it was supposed to be wrong. But you seem okay with being strong. I want to. So...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뮤지컬 펀홈에서 로이 역을 맡은 이주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메인 포스터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디션을 보고 나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오디션 때 이제 자유곡을 하나 불렀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됐네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 노란색만이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공연 보러 오셔서 그 노란색의 에너지 많이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린 앨리슨 역할을 맡게 된 설가은입니다. 맨 처음에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는 너무 행복한 마음만 막 앞서서 달려갔는데 내용을 알고 캐릭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가 살고 있는 가족이랑 조금 다른 가족이니까 제가 이 맡은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Swagger and your bearing and just right clothes you're wearing your short hair and your dungarees and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펀홈을 보고 오셨어요. 근데
이 어린 앨리슨 역할이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만약에 포놈 오디션이 열리면 네가 꼭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포놈 오디션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무대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놈을 기다리는 관객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기다리시는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 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안녕!